예, 네비의 연금 술사입니다. 아이패스 블랙, 원통형 블랙박스 있죠? 구형인데, 이제 이게 또 5년 지났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일단 싸요. 이게 이제 원통형은 참잘 만들었는데, 얘는 각도 잡기가 더러워. 원통형은 붙여놓고, 요거만, 렌즈만, 이게, 요 구분, 요 구분선에서 돌려주면 되는데, 이제 구분 짓는 선에서 돌려주면 끝나는데, 얘는 얘로 각을 맞춰야 돼. 이 부분이 매우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구형은 GPS가 들어가 있고, 얘는 GPS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따로 맞춰야 돼. 수동으로. 그리고 이제 메모리 카드가 포맷을 자주 해줘야 되는데, 거의 뭐차 탑승하자마자 이거를 5초간 눌러서 이제 지워줘야 돼요, 거의. 매일매일 하는 게 좋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나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되게 듣기 싫은 소리가 나. 아무래도 운전자에게 그만큼 신호를 보내는 거지, 운전자에게. 위험하다는 신호를. 이 소리. 카드가 없으면 나는 소리예요. 그것도 카드가 있다고 해도 이 소리는 또 납니다. 카드가 있다고 해도. 모양은 이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뭐냐 좀 무광도 아니고 유광이에요. 이게 좀 싼티가 나지. 유광이야. 싼티가 나. 아이패스가 이제 원통형 투 채널을 내가 많이 팔았죠. 걔는 이제 화질은 떨어지는데 GPS가 기본 들어가 있고 걔는 GPS가 없어. 프로그램으로 깔아줘야 돼. 프로그램으로. 그 자체 배터리가 캐패스터가 들어있어서 꺼도 바로 안 꺼져요. 서서히 꺼지고. 좋아. 좋은데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요. 얘는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요렇게 만들어놨고, 뜯을 때 요건 또 붙어 있어요. 요것만 또 빠지고. 요거는 작업장에 그냥 본드로 붙여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파느냐, 이제. 가난하신 분들. 제가 이제 이건 얼마에 파냐면 제가 이제 5만 원에 팔아요, 이제. 메모리 카드 16기가 때려받고, 배선까지 깔아주고, 작업까지 해서 이제. 응. 저기 뭐야 가난하신 분들 서민들에게 팝니다 아이패스 블랙 가성비 뛰어나요 좋아 디자인도 그냥 괜찮은데 내 얘기는 구형에 비해서 허접하단 얘기야 이거 봐봐 이게 구분된 선이 이게 돌아가지 않아 구형은 다다닥 이게 단계별로 돌아가고 되게 잘 만들었어요, 구형. 신형으로 가면서 이제 얘가 이제 돌아가는 거지. 얘가 돌아가면 이제 아무래도 원가가 더 맥히니까. GPS는 빼버렸어요. 프로그램으로 맞추는 거야, 시간 날짜를. 유광이에요, 유광. 아, 싼티가 나. 전엔 무광이었는데. 싼티가 납니다. 무광은 또 고무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또 벗겨지지 또안 좋지. 얘는 유광이에요, 유광. 화질은 그럭저럭하고 쓸만해요. 근데 이제 띠띠띠띠 이렇게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카드가 문제 생기면은 또 자주 지워줘야 돼. 5000으로도 자주 자주 지워줘야 돼, 자주. 얘뿐만 아니라 모든 블랙박스 쓰시는 여러분들이 자주 좀 지워주세요. 여러분 타는 블랙박스도 한 번씩 지워줘. 그리고 1년 되면 카드 바꾸러 와. 제발. 이뻐요. 예. 따끔하고. 예, 아이트로닉스라는 마크가 예, 음각으로 또 이게 되어 있네요. 예, 파여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글자 새겨진 것보다도 이렇게 음각으로 파여 있으면 왠지 이뻐 보여. 응?
차라리 글자에서 깜빡깜빡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테다, 진짜. 여기 한국에서 깜빡거리는데, 별로 이렇게 난, 최소한 펌웨어 업데이트는 기본이고요. 이뻐. 나쁘진 않아요. 이쁘죠? 레이저 빔이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레이저 빔. LED인데, 마치 레이저 빔 나오듯이 이렇게. 그쵸, 이쁘죠, 여러분. 구형에 비해서는 디자인도 떨어지지만 원가를 많이 줄인 느낌이 나요. 예, 좀싼 마이 티납니다, 싼 마이. 일명 막대형 블랙박스. 스크린이 없으니까 작동 유무를 알 수가 없어. 이 불빛 하나만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상, 네비의 연금 수사입니다. 감사합니다.